살다 보면은 우리들은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판단과 결정들이 모여서 현재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잘못된 삶을 만들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은 풍성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과 결정, 그 다음에 행동,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가당치 않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분의 결정은 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아람은 셈족이 세운 나라로서 오늘날 사마리아인,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인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여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골치 아프게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수도는 그 유명한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도 아람 왕이 부하들과 더불어서 침공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이것은 그들의 작전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계획은 번번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였더라. 자기들이 은밀하게 세운 작전 계획이 몽땅 다 들통나고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분명히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아람 왕이 생각한 것입니다. 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지력을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사의 예지력과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말에 그의 신복이 이렇게 아뢰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아람 왕이 은밀한 곳에서 하던 말이나 생각, 생각까지도 머릿속까지도 꿰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리하여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음을 알아내고, 근데 이 도단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북동쪽에 18km 떨어진 곳으로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아람 왕은 도단으로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 체포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밤에 도단성을 포위해버립니다. 병거는 오늘날 탱크에 해당되는 당시 가장 막강한 병기입니다. 벤허라는 영화에 잘 나오죠, 그죠?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엄청난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급히 이 사실을 전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던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네. 이 말에 사환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도단성에 군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사들이 성을 포위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비병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단성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 사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광경입니다. 엘리사가 또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의 눈이 정말로 어둡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산웨림은 맹목이라는 뜻입니다. 맹목. 예.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예,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예, 제대로 올바로 판단하지도 예, 보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아람 군사들 사이로 엘리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엘리사를 찾아서 여기 왔는데 잘못 온 거요. 그런 뜻입니다. 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나를 따라오면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에 아람 군사들은 쫄래쫄래 엘리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중심이었습니다. 성 안에. 네. 무려 18km, 다시 말해서 50리 가까이 되는 길을 그 많은 군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또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아람 군사들의 눈이 열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수도 성 한가운데 예,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사로잡은 아람 군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예.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망나니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톨릭에서 뭐예요? 신부를 파더라고 부르는 것, 파파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 여호람 왕도 이번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막강 파워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능력에 경탄한 것입니다. 그죠? 통산 왕은 적군의 포로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그럼에도 엘리사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과 엘리사의 권능에 깜짝 놀랐기 때문에 네. 이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지시에 잘 따랐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게 한 후에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이런 일들을 당한 아람 군사들이 자신의 왕에게 낱낱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을 것이고
아람 왕도 하나님과 엘리사의 엄청난 권능에 주눅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네. 네.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멀게 해주세요. 네. 한 꼬마가 주일 학교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네. 주일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주일 학교 다녀온 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배웠니? 하고 물으니까 꼬마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당도했는데 모세가 무전을 쳤어요. 그러자 미국 공병 부대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다리를 놓았고 또 무전을 치자 미국 폭격기들이 나타나서 이집트 군대들을 다 물리쳤어요. 엄마가 기가 막혀서 또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배웠니? 그러자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믿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기적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기도하면은 내 영안이 열리고 적군의 눈이 먼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은 영안이 열리고 엘리사와 같은 예지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네. 에이브람 링컨이 가르쳐 줍니다. 미 남북 전쟁 때 에이브람 링컨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남군도 북군도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쪽에 훨씬 더 기독교가 강합니다. 지미 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모두 다 남쪽 사람들입니다. 예. 모두 다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상대편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남군도 북부도. 그걸 들어주셨으면 미국 사람들 다 눈 멀었겠죠. 그죠? 예. 그런데 북군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요즘에 몇 주에 걸쳐서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라 고 당부드렸습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 잊지 마십시오. 무시무시한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와 예쁜 막내딸과 장모님까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기도 큰 부상, 나머지 세 아이들도 큰 부상. 앰뷸런스 속에서 제럴드 시처 목사가 생각합니다. 이 불행으로 자기의 삶을 규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불행 역시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링컨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이 전쟁은 하나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 해방에 반대했고 북군은 노예 해방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남군들은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 맹목, 눈이 먼 것이고 북구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열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판단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네. 내 삶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탄이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리 강력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예,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상관이 있느냐 여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대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탄의 최대 약점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므로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줄은 모른다. 예. 예. 무별들의 내 자리를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네. 사탄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상대방들은 전부 다 자기와 경쟁자입니다. 그러므로 파괴해야 됩니다. 네. 사랑. 근데 사랑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사탄의 최대 네. 약점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분의 원하시는 바를 아는 사람들은 판단력과 통찰력에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맹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맹목, 맹목적이 됩니다. 돈에, 자기 이득에 팔렸을 때는 부모고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사기사건이죠. 사기사건은 왜 그렇게 똑같은데 계속해서 속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이 욕심만 버려도 엄청난 예지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에는 예, 언제나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더러운 일에 예,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 그 사사로운 몇 푼 안 되는 푼돈으로 인해서 있죠. 예. 저는 알고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무슨 애입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헌금 다 하나님께 교회에다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더러운 이에 취하지 아니해야만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 예. 미로 공원에 가보면은 높은 발판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막 거기를 헤맵니다. 팽면.
그러다가 이길 잃으면은 위를 쳐다보면 가족도 있거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행하면은, 예, 아무리 복잡한 길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판단력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서 나 예쁘게 봐주셔서 그걸 얻게 하신다? 그거는 무당종교입니다. 무당종교.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치킨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0번째, 2. 새벽재단, 3. 치킨연구.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 본질을 깨닫고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라. 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예. 아니면은 고난 말고라도 살아가면서 자기를 과장하고 그 댓글 조작 사건 있죠. 그죠?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협잡.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아닌 방법으로 나를 포장하고 조작하고 협잡하고 속이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 순간 있죠. 나는 자동적으로 사탄의, 예, 네 발로 사탄의 후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똘마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진리의 길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순간 나는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 내가 저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비교조차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얘기가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악이 횡행하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수도 없이 용서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녀들 키울 때 보십시오. 정말로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몽둥이를 들었다 그러면 자녀들 하나도 안 남아날 거예요. 그죠?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불리해 보여도 겉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뜻밖의 기쁨, 그죠? 뜻밖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보내서 나를 살려준다는 것. 네. 그러한 것들을 실제 삶에서 체험할 때 비로소 나는, 예,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사탄은 사랑을 모릅니다. 그것이 최대의 약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영화에도 나올 것입니다. 사형을 앞둔 사울이죠. 의사 누가의 도움으로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와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쓴 사도행전. 당연히 그 감옥을 담당하고 있는 장군이 저놈이 뭘 쓰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읽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고 억울함을 강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그 장군은 그 생각만 가득하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자랑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모든 손해를 감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예. 여리고성. 적과 꾸리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적과 꾸리우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자 모든 성읍들이 긴장, 초긴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4월달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절대 4월에는 요단강을 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단강은 개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깊어봤자 한 길 넘는데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4월만 되면은 저 헬몬산에서 녹은 눈들이 예,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범람하게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범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안 넘어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어가라 하십니다. 그게 넘어갔습니다. 순종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커다랗게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과 뒤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강을 갔다가 도하를 하고 한강 백사장에 있는데 남산에는 인민군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네. 행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봅니다. 갑자기 남자들이 하나도 없고 애들과 여자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치르고 할까 말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그게 주저를 하고 있는데 예, 슬슬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유월절 적과 꾸리우는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갖추고 나갑니다. 이제 쳐들어 오는가 싶어서 다 긴장하고 있는데 웬걸요? 여리고성 한 바퀴 삥 돌고 돌아가서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6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7번을 도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돌아버릴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자체 괴멸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저한테 가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조언한다는 게 저는 있죠.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로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빵 폭발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즉시 사과를 합니다. 즉시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하나도 합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꼭 여쭤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내 판단 반하는 것이라도 따라가십시오. 살 길입니다. 재능 갖다가 울어야 되는데 휘휘낙낙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엘리사는 우매한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절대 마음속에 원한이나 분노, 복수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감내하셨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이름으로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안이 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 빛을 주셨을까요? 예?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람 군대들이 그 엘리사를 줄래줄래 따라 나셨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금수저, 택도 없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 예, 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들이 있다고. 예. 근데 우리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것만 따지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세상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억울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된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에이레네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 둘째, 평온해진다. 세 번째 뜻이 번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누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영혼처럼 번영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길을 가며 스스로 사탄의 하수가 되는 일 없게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사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영을 누리며
베풀고도 남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